대한민국을 희망으로 채우고 인류의 미래를 여는 GS 칼텍스의 에너지로 남해안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입니다.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GS 칼텍스. 전 세계인의 축제 2012 여수세계 박람회를 통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해가는 여수.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자 하는 GS 칼텍스의 약속이 예울마루를 탄생시켰습니다. 예술의 너울이 가득 넘치고 전통 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예울마루. 망마산 전망대에서 공연 전시장을 지나 장도로 이어지는 약 2km의 산책로는 사람과 공간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망마산 계곡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역동적인 물의 흐름을 형상화한 유리 지붕에는 문화예술의 감동이 흐르고 태양광 및 열미로 시스템과 우수 재활용 시설을 도입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을 구현함으로써 천혜의 자연과 첨단 건축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술가 및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바꿔가는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할 장도는 남해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색다른 명소가 됩니다. 최첨단 음향과 무대 시설, 조명으로 무대 효과를 극대화한 1021석의 대극장은 클래식, 뮤지컬, 발레, 오페라 등 오리지널 공연의 무대 연출이 가능하며 무대와 1층 객석까지의 거리가 21m에 불과해 어느 좌석에서나 공연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한 반원형 무대의 소극장은 302석 규모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또한 대극장의 무대 환경을 그대로 연출한 리허설 룸과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춘 분장실,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카페, 시원한 물줄기로 더위를 식혀주는 야외 바닥 분수 등은 공연자와 관람객을 위한 GS 칼텍스 예울마루만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3개의 전시공간으로 구성된 예울마루 전시실은 각 실마다 항온 항습이 가능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입, 작품과 작가와 관객 모두를 위한 최적의 환경, 최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12년 5월, 예울마루의 개관으로 문화예술에 불모졌던 지역에 문화지형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품격 높은 공연과 전시를 보기 위해서는 광주나 서울까지 가야 했던 여수가 전남 최고의 문화예술 산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울마루 개관 기념 한중연합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시작으로 연극 옥탑방 고양이, 뮤지컬 맘마미아,
서울시향 연주회, 서울 발레시어터, 푸드각이 인형 등 다수의 기획 공연이 전성 매진이 되어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한 지역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울마루 기획 공연의 연이은 성공으로 예울마루 공연장은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앞다투어 서고 싶어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예울마루 전시실 또한 지역에서 처음 시도한 전시 해설사와 작가와의 대화, 전시 연기의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지역의 전시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깊이와 흥미를 더해주는 예울마루 아카데미를 국내 최고의 강사진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예울마루는 여수의 문화예술 품격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문화예술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울마루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자체 기획 공연과 전시의 평균 10%를 문화 나눔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예술 꿈나무들을 위해 유명 연주자들의 재능 기부를 선도하여 음악 캠프 및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예술 영재 육성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 관람 예절 교육, 찾아가는 문화 강좌, 지역예술단체에게 연습공간 제공 등 지역문화예술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울마루는 GS칼텍스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은 예술치료캠프 마음톡톡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되어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울마루에 사람이 모이고 문화예술이 흐릅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에서 남해안 문화예술의 랜드마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희망과 행복, 힐링의 충전소,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 여수와 남해안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우뚝 서기까지 예울마루의 힘찬 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